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지난번에는 연못에 그늘이 될 수 있는 느티나무를 심었고, 오늘은 연못을 넓히는 확장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연못은 물이 점점 맑아지면서 작년 가을에 맑았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년 여름에 만들었던 연못에 물이 빠져나가는 둔벙을 만들 건데요. 둔벙을 만드는 건 아직도 개구리가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곳에는 아무데나 알을 낳고 이 알들이 계속 말라가면서 죽어나가는 게 보여서입니다. 이걸 왜 여기다가 알을 낳아? 나무에다 물집을 만들고 물을 줘놨더니 여기가 둔벙인 줄 알았나봐요. 자, 잘 가라. 그리고 개구리뿐만이 아니라 보호종인 고롱뇽까지 성체를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알을 남기고 갔습니다. 작년에 급하게 만들긴 했지만 폭우로 인해서 흙과 돌이 모두 다 쓸려나가고 폐허가 됐던 도롱뇽 계곡. 과연 이 폐허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연못을 구경하면서 잠깐 쉬고 있으면 짜자잔, 장비가 나타납니다. 일단은 거의 맨날 보고 있는 공투로 먼저 땅을 구성해줍니다. 자, 지난번에 설치했던 돌들을 모두 다 걷어내고요. 연못에서 나가는 물도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막아둡니다. 위쪽에 돌은 다 걷어냈고 이제는 아래쪽으로 옮겨서 작업을 계속할 차례. 지난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좀 급하게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느긋하게 할 겁니다. 작년에 예기치 못하게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심어놨던 은사초가 거의 다 박살이 났는데 잘 뒤져보면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는 은사초가 조금 있습니다. 참나, 이거 진짜 개고생하면서 심었는데 올해는 제발 비가 좀 덜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흙도 다 쓸려 나갔죠? 자, 어쨌든 간에 장비는 열심히 땅을 파고 도롱뇽 계곡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장비가 일을 하는 사이 저는 지난번에 물에 담가놨던 야생화 혼합을 모래와 잘 섞고 집 뒤쪽으로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두면 아직은 삭막한 이 줄스 비원에도 꽃이 피고 나비와 벌들이 찾아오겠죠? 와, 그래도 나무만 심었는데 좀 그럴싸해졌어요. 자, 한참을 작업하고 있는데 연못에 트럭이 또 도착했습니다. 이건 뭐지? 안쪽에서 나온 건 오늘 작업에 사용될 자연석. 가물치 연못은 뾰족뾰족한 파쇄석을 사용했지만 계곡에는 이 둥글둥글한 자연석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진짜 계곡같이 둥글둥글한 맛이 있겠죠? 이걸 총 2차 받았습니다. 뭔가 연못의 돌들에 비해 둥글둥글한 게 계곡의 느낌이 나죠? 자, 크기도 마음에 들고 형태도 마음에 듭니다. 이제 어느 정도 땅 파는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방법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방수포를 깔고 부직포를 깔고 돌을 놓으면 끝이 납니다. 우와, 생각보다 구덩이가 많이 커요. 지난번에 얕게 팠다가 흙이 모두 다 쓸려 내려와서 이번에는 깊게.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구경을 하고 있는 까마귀. 쟤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구멍이 얼추 다 파졌습니다. 이쪽은 연못물이 빠져나오는 둔벙이 위치한 곳인데요. 여기도 돌을 쌓아둘 흙계단을 만들어둡니다. 이렇게 계단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돌을 쌓을 수가 있고 나중에 흙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곡 전체에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줍니다. 아래쪽에선 땅에서 물이 나와서 이게 작업이 쉽지가 않은데 열심히 작업 중인 크레인. 자, 이제 저는 미리 준비한 부직포를 가지고 이걸 흙바닥에 깔아줍니다. 이 부직포를 까는 건 혹시나 있을 바닥에 돌들에 의해 방수포가 찢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방수포를 올렸을 때 돌에 의해서 방수포가 쉽게 찢어지게 됩니다. 이날도 돌을 깔다가 한 장이 찢어졌는데 조금만 찢어지면 그냥 방수포는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안전빵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방수포는 얼추 다 깔았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돌을 차곡차곡 올려주면 됩니다. 가물치 연못은 좀 뾰족뾰족한 타입의 연못이었다면 여긴 둥글둥글한 계곡. 자, 고수의 손길로 한 알씩 돌을 쌓아줍니다. 아래쪽에서부터 돌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작업 중. 집 앞에는 작은 연못이 하나 더 위치하게 되고 그 위쪽으론 물이 쫄쫄쫄 흐르는 계곡이 생길 겁니다. 경사진 곳에 돌을 놓는 거라 작업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열심히 작업 중인 굴삭기. 자, 오늘 다 끝낼 수 있을까 싶은데 어느새 돌은 많이 쌓았습니다. 해도 벌써 지기 시작했고요. 과연 이게 오늘 끝날 수 있을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뿅!